당신이 살찌는 이유, 음식편 세 번째. 제초제, 농약, 화학비료, 항생제, 성장호르몬, 보관이 잘못된 원재료, GMO 등은 독소를 포함하고 있고 이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수 없게 하며 몸이 독소를 지방에 가두어 저장하게 하므로 먹어도 먹어도 계속적으로 배가 고프고 살이 잘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요요가 잘 오는 몸을 만들게 한다고 하였다. 탄수화물은 알파리포산, 단백질은 비타민 B군, 지방은 카르니틴이 있어야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마그네슘, 철, 망간, 요오드 같은 무기질과 미네랄이 있어야 우리 몸의 각 장기와 소화 효소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, 미네랄, 무기질이 포함되지 않은 영양가 없는 음식은 먹는 행위에 그칠 뿐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와 염증을 만들어내는 촉발제이며 돈을 주고 병을 얻는 격이라고 하였다. 미토콘드리아를 병들게 하는 음식 유형 세 가지. 마지막,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.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란 급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뿐 아니라 지연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도 지칭한다. 지연성 알레르기. 음식을 섭취 후 몇 시간에서 72시간 뒤 천천히 나타나는 알레르기다. 알레르기 유발 음식의 지속적인 섭취는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코티졸이 상승하게 하여 만성 부신 피로를 유발한다. 이 외에도 만성 염증, 장 누수 증후군 등의 몸속 구석구석에 악영향을 끼치며 비만을 촉발할 뿐 아니라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장기적으로 우리 몸을 살찌는 몸으로 변화시켜 간다. 즉, 질 나쁜 음식, 영양가 없는 음식, 알레르기 유발 음식의 지속적인 섭취는 미토콘드리아에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여 지속적인 배고픔을 유발하고 활성산소, 염증, 호르몬 이상 등을 유발하여 비만을 유발, 살이 찌는 몸으로 변화시켜 간다.